Every day I was challenged. Every hour that I was cornered. Every hundredth of a second my limits were exceeded. Every moment of intensity. Every moment of being awestruck. Time and time again, I was tested with no compromises. Every one of those moments made me who I am, honed me to extremes, prepared me for the toughest tests on the track. Because this is what I was born for. This is my destiny. Me, the spearhead of the family.안녕하세요. 브릭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레고 테크닉 4206 포르쉐 911 RSR을 조립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4206을 조립을 해볼 건데, 사실 저는 이 포르쉐 계정이 또 다른 게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42056이라고 여기 요렇게 이놈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모델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하지만 굳이 42056을 조립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 목표가 레고에서 발매하는 테크닉 계열의 자동차 종류는 다 모아보자 라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놈도 세일을 기다렸다가 한 2주 전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즈는 42056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42056하고 비교하자면 부품 수도 꽤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박스 무게도 42056은 굉장히 묵직하고 무거웠었는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좀 가벼운 편인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단조로워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포르쉐고 스포츠카다 보니까 뭔가 또 42056하고는 다른 조립하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리뷰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해서 안에 부품 같은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열었고요. 안에 과연 부품이 얼마나 될지. 아, 바퀴가 하나 튀어나왔네요. 열었고, 이렇게 조립 설명서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티커가 꽤나 많이 있네요. 폴리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13 개가 있고, 바퀴 네 장.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4206 포르쉐 911 RSR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조립하는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부품 분류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손이 빠른 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조립하는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걸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색깔도 검은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쁘고요. 그리고 영상 처음부터 만약에 보셨다면 제가 첫 영상 부분에 그 포르쉐 911에서 이 실제 차량을 홍보할 때 만들었던 동영상을 갖다 붙였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보여지는 실제 차량과 레고로 만들 수 있는 이 실제 차량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너무나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아, 만들면서 느낀 점은 테크닉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손재미가 있었어요. 엔진도 저렇게 하나씩 구현하던 거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퀴 돌리면 저기 안에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완성하고 나서도 스티커 하나하나 붙여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조립하는 내내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완성하고 나서 이제 뭐 조작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문 양쪽 문 하고요. 이렇게 양쪽 문 하고 안쪽에 이렇게 스티어휠 핸들이라고 부르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뒤에 엔진룸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열리고요. 실제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건 이게 끝이에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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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스포일러도 뭐 움직이지 않고요. 뭐 이러고 라이트 앞에 전조등 움직이는 거 이 정도가 다고요. 이 제품은 조립하고 나서 그냥 눈으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구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뒤에 이렇게 후미등 쪽 보시면 테일등 이렇게 이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스티커도 잘만 붙이면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에는 이제 레이싱 차량이다 보니까 레이스를 즐길 때 엔지니어들이 있는 그쪽과 통신하기 위한 수신기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원래 그 레이싱 차량은 차량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에어컨까지 다 뗀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운전석의 내부 온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열을 식혀주는 그런 바람이 나오는 것도 아주 오밀조밀하게 구현이 돼 있어요. 앞모습도 굉장히 묵직하게 여기 이 부분도 굉장히 두껍고요. 딱 봤을 때도 역시 포르쉐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레고 모델인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이게 파워펑션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따로 뭐 리뷰를 할 건 없네요. 자, 그러면 그럼 지금까지 브릭가이드였고요. 제가 리뷰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